이제 1세대랑은 큰 차이점이 2세대가 1세대보다 상호입이 훨씬 커가지고 이 부분으로 병을 따일 수가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김성배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발리송은 바로 스퀴드 인더스트리즈의 마코 발리송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코 발리송 2세대입니다. 이제 1세대랑은 큰 차이점이 2세대가 1세대보다 상어입이 훨씬 커가지고 이 부분으로 병을 따일 수가 있어요. 전체 길이 25cm, 닫았을 때 15cm, 그리고 핸들 두께는 1.3cm입니다. 이제 같은 회사 제품인 스퀴디 발리송이랑 덩치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께까지 거의 비슷한 걸 볼 수가 있죠. 무게는 122g으로 이 크기 때라면은 이 덩치라면 그렇게 무거운 편도 아니고 가벼운 편도 아니고 딱 적당한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블레이드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하였고 스톤워시 마감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핸들은 알루미늄을 사용하였고 비드블라스트라는 표면 처리를 하였어요. 이제 비드블라스트가 약간 촉감이 좀 고운 사포를 만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렇다고 뭐 사포라고 비유를 들었지만은 진짜 사포 만지는 것처럼 돌릴 때마다 손이 아프고 그 정도는 아니고요. 되게 발리송을 돌리다가 미끄러져서 날아가는 걸 좀 방지해주는 느낌? 그렇게 막 엄청 아프고 그러진 않아요. 적당히 까끌거린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들에 아노다이징을 입혔습니다. 실버, 레드, 블루, 블랙, 그리고 핑크, 그리고 그린까지. 게다가 블레이드를 검은색 세라코트로 도색한 버전이 있어가지고 색상은 선택지가 되게 다양합니다. 선택지가 많다는 거는 큰 장점이죠. 탱핀의 샌드위치 형식을 사용했습니다. 스키드 발리송 하면은 젠핀에다가 일체형 핸들의 그 맛이 있는데 이 제품은 탱핀의 샌드위치여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특히 젠핀을 선호하는 이유가 특유의 그 돌리는 맛이 있기도 하지만 내구도의 문제도 조금 있습니다. 뭐 탱핀이 뭐 더 잘 부서지고 그런 뜻이 아니라 젠핀은 일단 핸들 안에 있기 때문에 분해했을 때 쉽게 교체를 할 수가 있죠. 그에 반해 탱핀은 블레이드에 꽂혀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게 뭐 빠지거나 이러면은 뭐 다시 이렇게 받기도 애매하고 되게 난감한 상황이 펼쳐지죠. 이 마코 발리송이 이게 출시되고 초반에 뭐 탱핀 이슈가 한번 터졌다고 해요. 이게 금방 빠져버린 거죠, 얘가. 물론 이거는 잘 해결이 됐다고는 합니다만 탱핀의 약간 고질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트레이너 발리송이라고 하면은 원래 있던 징검 디자인에서 알을 뭉툭하게 만들어주고 구멍만 뚫은 듯한 느낌, 그리고 보통 병따개 기능이 있는 발리송이다 하면은 정직하게 딱 정말 누가 봐도 병따개가 달려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에 반해 이 발리송은 딱 상어 특이 개성인 특이 블레이드의 디자인을 가장 큰 장점이라고 뽑고요. 발리송을 돌리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떨어뜨려서 망가지게 되면은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친구는 핸들 표면 처리 자체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얘 자체 마감 처리도 꽤 괜찮아가지고 뭐 돌릴 때 아프거나 하지도 않고요. 중국산 발리송은 이제 질렸다, 이제 좀 제대로 된 발리송을 쓰고 싶을 때 어중간하게 당근 발리송 뭐 이런 거나 비슷비슷한 가격대의 중국산 짭들보다 좀 제대로 된 여기 마코 발리송을 사는 것을 저는 오히려 더 추천을 드려요. 마지막으로 한 줄 평가를 하자면, 나는 탱핀의 샌드위치형이 너무 싫다만 아니시라면 디자인만 보고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